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야, 사람이 참 올곧고 신념이 뚜렷하구나. 너무 좋다. 아니다. 배가 불러 터져가지고 헛소리 하는 거다. 이렇게 의견이 갈리고 있는 사연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도 보시고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봅시다. 제목: 제 남친의 직업은 백수, 아니 건물주예요. 저랑 결혼하자고 하는데 왠지 책임감이 없어 보여 싫어요. 장난치나. 왠지 직업이 건물주인 남친과의 결혼이 망설여집니다. 최근 엄청난 폭염이 지속되다가 오늘은 또 아침부터 비까지 많이 내려가지고 되게 우울한데요. 다들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목처럼 고민이 있어 글 쓰는 건데요. 우선 소개를 하자면, 저는 20대 후반 여자고, 남친은 30대 초반, 저보다 두 살이 더 많습니다. 사귄 지는 한 2년 정도 됐고, 남친은 지금도 그렇지만, 2년 전, 저를 처음 사귈 때도 취준생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졸업을 하고 바로 좋은 조건에 취업을 한 상태였는데, 사실 남친이 취준생인 거, 뭐, 불만 같은 건 없었습니다. 왜? 요즘은 누구나 다 그렇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시대니까요. 그런데, 소위 말해서 백수인데도 데이트할 때꼭 본인이 더 많이 내거나, 그게 아니라 해도 반반을 주장해서, 제 딴에는 그게 미안하고 또 고맙고 그랬어요. 그리고 큰 트러블 없이 취미도 비슷하고 성격도 잘 맞고 너무 좋았죠. 그러다가 남친이 작년 말부터 자꾸 먼저 결혼이라든지 우리들 두 사람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저 역시 그때부터 조금 더 진중하게 생각을 하며 만났어요. 아니, 사실 아직은 취준생이고 나이가 30대 초반인데 벌써 이렇게 결혼 이야기를 하는 거 조금 놀라긴 했지만, 뭐 그래도 생각을 못할 나이는 아니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저도 남친이 취직을 하거나 그러면 결혼도 해야지, 아니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지난달에 6월에 처음으로 남친 어머니를 뵈었는데요. 한눈에 봐도 교양이 넘쳐 흐르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 좋은데 여기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알고 보니까 남친 이름으로 된 건물이 있네요. 그리고 당연히 그 건물에서 나오는 돈도 전부 다 남친의 몫입니다. 아마 결혼해도 걱정 같은 거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저는 이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아진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결혼이 망설여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남친은 취준생이 아니라 지금까지 취준생 코스프레를 하고 있던 거고, 돈이 절실하지도 않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몇 년째 놀고 있는 거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을 봐도 또 오빠 부부를 봐도 알수 있는 게, 사람 일이라는 게 항상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도 아니고, 살다 보면 뭐 건물주든 뭐든 크고 작은 시련이 생기기 마련인데, 이렇게 자기 힘으로 돈한번 벌어본 적이 없는 사람과 함께 살면서 같은 미래를 꿈꿀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요. 물론 남친이 벌어가지고 산 건물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오히려 대단한 겁니다. 근데 이건 부모님이 증명해 주신 거니까요. 사실 저희 부모님도 건물이 있고 월세가 나오지만, 이거 당신의 부모님들께 물려받은 게 아니고 그냥 아버지 당신이 평생을 일해 모아서 마련한 거예요. 특히 퇴직을 한 지금도 놀지 않고 알바 같은 걸 하세요. 그리고 저랑 오빠랑 나이 차가 꽤 많이 나거든요. 오빠네 부부 역시 작지만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꼬마 빌딩이라 그러죠. 부모님이 조금 여유 있게 살려면 미리 증여해 주신 건데, 저희 오빠 본인은 물론이고 새언니도 마찬가지, 조카들 낳으면서 일을 쉬다가 애들 좀 크니까 바로 본인 전공 되살려 가지고 재취업,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고 제 자랑이기도 하죠, 모두가. 여하튼 그러고 있다가 이 고민을 새언니한테 제일 먼저 털어놓았더니 딱 말은 안 하는데 좀 뜨뜻미지근해요. 그래, 네 생각이 옳아. 근데 요즘 시대에 건물이 있는 건큰 복을 받은 거야. 나 역시 복을 받았지.
그래서 나도 너희 오빠도 더 열심히 하는 거고, 또 꽁꽁이 너 대학생일 때 우리가 용돈도 줄수 있던 거 아니겠니? 이러는 거야. 물론 새언니가 말하는 걸 생각하면 좋은 거 맞죠. 그래도 남친을 보고 있으면 뭔가 가슴이 답답하거든요. 그거 하나 믿고 취업 준비를 아예 안 하는 것 같은데, 솔직히 이거 너무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거 아닌가요? 실은 이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계속 그래서 며칠 전에 남친한테 자기야, 취업 준비하느라 많이 힘들지? 이렇게 떠봤는데, 뭐 취업 생각은 아예 없고 건물주를 직업으로 하고 싶대요. 아주 좋은 직업입니다. 제가 아직 나이가 어리다지만 사람에게는 생활력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거라 보거든요. 물론 벌어들이는 금액도 중요하겠지만 뭐 식당 서빙을 하든 공장에서 일을 하든 저는 바로 이게 책임감이라는 생각을 해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이 쫄딱 망한 적이 있는데 저녁에 오빠가 학원에서 돌아오면 엄마가 오빠한테 어린 저를 맡기고 새벽까지 호프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빠도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또 가끔 밤에 부모님도 대화하는 거 들어보면 먼저 아빠가 엄마한테 여보 미안해 이러고 그럼 엄마가 야 김꽁꽁 걱정하지 마 누나가 다 맡겨 살릴게 이렇게 되받아치곤 했죠. 모르겠습니다. 제가 원래 고지식하게 태어난 건지 아니면 이런 부모님들 영향 때문인 건지 좀 가난하더라도 생활력이랑 책임감만 있으면 그 어떤 역경도 잘 헤쳐나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람한테 무엇보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가요? 건물주가 직업인 남친, 결혼해도 될까요? 최대한 마음을 정리해가지고, 만약 결혼을 할 거라면 더 이상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그냥 내년 봄에 결혼해버리려고요. 여기 계신 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얼씨구, 이 아가씨가 배부른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효리 부부를 봐라. 이 사람들이 안 싸우잖아? 그 이유가 뭐겠니? 그게 다 돈이 많아, 풍족하고,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거야. 또 돈이 많으면 시간도 자연히 많이 생기게 돼 있다. 원래 그래. 가난한 사람들이야, 당연히 일을 해야지, 이러지만, 건물세 받아먹고 사는 사람들 보면, 그 삶이 얼마나 자유롭고 윤택하며 여유로운지, 몰라서 하는 말이야. 2번. 성향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부모 재력만 믿고 거지 같은 사업방에 걸리거나 사치 혹은 도박 또는 뭐 유흥, 주식, 코인을 즐기는 부류다. 그러면 뭐답 없죠. 이런 인간들은 건물 하나 날리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건물 관리 잘하고 착실하다. 그럼 뭐 나쁠 건 없는 것 같은데요. 3번. 말이야 바른 말이지. 건물주를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태도가 좀 별로네요. 궁하지를 않으니까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남들보다 분명 자유로울 게 뻔한데, 그런데도 하고 싶은 거나 이루고 싶은 게 없으면 솔직히 매력도 안 느껴지죠. 4번. 쓰니 생각이 올바른 겁니다. 그러니까 네 남친, 저 주세요. 5번. 쓰니가 참 현명하네. 양가 모두 넉넉하게 있으니까 배우자의 성실함과 책임감, 이런 걸 한번 보겠다 이건데, 당장의 취업도 패스하지 못하니, 한 가정에서 가장의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인 것 같아요. 모든 가정은 언제든 굴곡이 있길 마련인데, 과연 그걸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죠. 근데 또 역설적이게도 돈이 많으면 성실함과 책임감 딱히 필요하지 않은 사회야. 고민되겠네요. 본인이 집안의 가장으로 남편은 육아와 집안일을 책임지는 포지션도 가능하겠어요? 이번 세대는 아무리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해도 돈에서 해방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돈의 비중도 높게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6번. 아니, 뭐죠? 무조건 힘들게 번 돈만 귀중한 건가요? 돈은 그냥 돈입니다. 편하게 벌면 더 좋은 거죠. 다들 그렇게 하려고 빡세게 공부하고 아등바등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쓰니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막상 건물을 줄 테니 그냥 편하게 살아봐라. 이러면 거절 못할 텐데요. 앞으로 네 인생이 언제 어떻게 막 망할지도 모르니까 지금부터 불안해하면서 노가다라도 뛰어라. 이런 말을 하고 싶다 이거예요, 지금? 이봐요, 쓰니. 건물주는 도박, 사기, 유흥 등등 이런 미친 짓거리만 안 하면 망할 일이 없어요, 절대. 7번. 이게 미쳤나?
복에 겨워가지고 요강이 똥을 오지게 싸고 자빠졌네. 사람이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사랑으로 하는 거요. 구질구질하게 살아봐라. 천년의 사랑으로 바로 박살나는 거요. 8번. 여기 보면 건물 하나 있고 새 받아 먹는 거. 이걸 되게 우습게 보는 애들 진짜 많다. 그러니까. 서울 기준으로 내집 하나 있는 거랑 건물이 하나 있는 거랑은 아예 차원이 다른 부야. 이 멍청한 것들아. 뭔 헛소리야. 9번. 아니 도대체 이게 멋있다는 것들은 뭐지? 잼민인가? 밖에서 돈이나 한번 벌어보고 하는 소리야? 남자야 도망가라. 무조건 본인만 옳고 그래서 본인 신념에 가득 찬 그런 편협한 인간은 진짜 아닌 거요. 10번. 아니 여기 왜 이래? 죄다 건물주야. 나만 거지 새끼네. 후기. 시답잖은 제 글에 댓글 많이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글 쓰고 점심 때까지 대댓글을 달았는데 그 뒤에 이렇게 많은 댓글이 달려서 너무 고마워요. 오랜만에 세연이랑 소주 한잔하고 들어왔고 집에 들어오니까 취한 것 같습니다. 오빠랑 저는 13살 차이고 세연이는 더 많아요. 저랑 16살 차이가 나지요. 그래서 저희 집 서열을 보면 아빠, 엄마, 세연이, 오빠, 저 이렇게 됩니다. 순서가. 저희 부모님이 좀 옛날 분이라 오빠 결혼하고 부모님이랑 오빠랑 하지 못하는 이야기는 대부분 세연이랑 했어요. 같은 여자기도 하고. 오늘 제 이슈는 당연히 현 남친이었습니다. 성격 잘 맞고 주량 비슷하고 취미도 좋고 또이 사람 평소 보면 예의 바르고 배려심도 많아서 좋아요. 저는 고1 때부터 여지껏 남친이 생기면 항상 세연이한테 제일 먼저 보여줬고, 남자랑 썸을 타거나 상대의 플러팅의 마음이 몽골몽골해져도 마찬가지. 늘 언제나 항상 세연이한테 상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세연이가 연애 감별사였던 거고, 세연이 반응이 좋지 않으면 저도 살짝 꺼려지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남친도 당연히 봤고요. 세연이 반응 꽤 좋았어요. 아까 또 세연이가 코로나 시절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저희 오빠가 하는 일이 시국을 꽤 많이 타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때는 거의 죽다 살았다 하더라고. 코로나 때 오빠는 거의 망한 거나 다름이 없었고, 그래서 오빠가 한달 정도를 거의 폐인처럼 살았대요. 심지어 낮부터 술에 취해가지고 조카들 픽업도 못 가고 그랬답니다. 당연히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꼬마 빌딩도 많이 힘들었겠죠. 그렇게 처음 한 달은 낮이고 밤이고 술을 마시고 집안일도 안 하더니 둘째 딸부터는 집안일을 하고 또 조카도 돌보고 또 3개월째부터는 완전히 정신을 차려가지고 물류센터로 출근, 달에 가까이 400 가까이 벌어왔대요. 그리고 언니는 오빠의 그런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고 역시 내가 결혼을 잘한 거구나 이런 확신이 들었답니다. 지금도 오빠는 수입이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새언니가 다시 일을 시작한 이유는 자신의 인생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라고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말이 맞아요. 건물이 있다는 거큰 혜택이죠. 저나 남친이나 그 혜택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거고요. 다만 저는 누군가에게 큰 혜택을 받았다면 그 혜택에 대한 값어치를 해야 하는 그런 마음도 가져야 한다고 배웠거든요. 먹는다, 입는다, 잔다, 배운다는 것은 인간의 최소한의 욕구이며 이것을 해결한다는 건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돈과 노력이 요구되는 행위죠. 본인이 먹고, 입고, 자고, 싸고, 배우는 행위를 위해 일을 해보지 않았다면 과연 그게 맞나 싶어요. 오늘 금요일 제가 반차 내고 남친이랑 같이 단둘이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거기 가서 진지하게 대화를 해보고 생각을 정리한 후 7월 안에 최종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진지한 댓글 감사드려요.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요.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른 거고, 이 쓴이의 생각과 신념, 뭐, 나쁠 거 없죠. 건강하고 좋습니다. 다만, 저는 이런 건강한 신념보다는 조금 덜 건강해도, 그러니까 건강하게 열심히 땀 뻘뻘 흘리면서 막 죽을 똥살똥 열심히 그렇게 보람차게 일을 하는 것보다는 좀 기침도 좀 하고, 좀 아파가지고 살짝 누워있기도 하고, 그러면서 1,000만 원짜리 침대에 누워가지고 100인치 TV로 넷플릭스 보는 게제 꿈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좀 꼬여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이상하게 이 글이 뭔가 오글거려요. 뭔가 오글거려요. 속에서 거부를 해. 그러니까 자기 속마음은 어차피 결혼할 건데, 봐라, 내가 이렇게 멋있는 여자야. 이런 걸 보여주고 싶어 하는 느낌이 왠지 드는 것 같아요. 뭐 제가 꼬여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돈이 최고예요. 뭐 누가 그런 말을 하죠. 돈으로 행복을 살수 있는 건 아니라고. 아닙니다. 살수 있습니다. 돈으로 행복을 못 사는 건 돈으로 못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돈이 부족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돈 많이 버세요.